우리 언니 결혼하려고 왔어? 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의 마음의 준비는 언니가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왜 개끌려 가듯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실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사실 제가 과거에 조금 전 남자친구 때문에 좀 밤일도 하면서 돈을 벌었었어요. 좀 많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큰 돈을 벌어오다 보니까 전 남자친구는 그런 거를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또 빚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저도 살아야 되니까 못 견디겠어서 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지금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남자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끌려 가듯이 가는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는 과거에 저는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큰 돈도 빌렸고. 근데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사랑하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너무 좋아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니까, 그런 걸 보면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또 복합적인 게, 결혼을 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안정적인 생활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양가 부모님들 자체도 너무 본인을 좋게 생각하고 남자친구도 좋게 생각하고 하는 면도 좋아. 왜 결혼을 했을 때는 둘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부모님들과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일단 본인이 그런 마음가짐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여기 언니 사주에 보자면 결혼도 늦게 해야 될 뿐더러 너무 남자에 매진하거나 남자로 인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로 뭔가 내 죄를 이렇게 덮어지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사죄 드린다. 자꾸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이거 결혼 솔직히 반대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좋아하고 지금 상태는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2, 3년 지나가면요, 난 분명히 이별할 수 있다라고 봐요. 희한하게 뭔가 해외랑도 연고가 지게 돼 보이고, 남자분이 되게 많이 뭔가 이동수가 보이거든? 네,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지내긴 해요. 남자친구가 미군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딱히 영향을 받진 않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다시 와서 결혼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해서 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나는 그 분이 한국에 오래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이긴 하나 다시 해외로 가야 본인이 더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랑 또다시 떨어질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과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이번에 성사를 시키게 되면 난 분명히 이별수 2년, 빠르면 2년, 길면 3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아직 뭐 결혼식을 안 하셨다라고 하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물면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본인이 마음만 결정만 내려주면 지금은 진짜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한 것만도 못하게 부모님한테 또다시 죄 짓는 마음으로 본인 진짜 죄인처럼 살아야 될것 같아. 네. 희한하게.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뭐 옛날 과거에 내가 뭐 그런 남자 잘못 만나서 실수를 해서 뭐 돈을 이렇게 해갖고 부모님한테 뭐 정말 죄 짓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차라리 본인이 직업을 제대로 갖고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게 갚는 거야.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한테 사죄드린다, 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잘못 선택하신 것 같고요. 난 이 결혼에 반대. 하지 마세요. 라는 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한번 가셔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남자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그분도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고 남자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운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남자는 아니다. 부부 영까지는 안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